피오로를 따라가는 길은 노르웨이의 압도적인 자연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도전을 할 예정인데요.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의 등줄기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피오르를 따라가는 길은 노르웨이의 압도적인 자연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르당에르 피오르를 끼고 있는 시골 마을 오따를 찾았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사계절 내내 트레킹을 즐깁니다. 그들이 트레킹을 좋아하는 이유는 트레킹을 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인데요. 저는 오늘 노르웨이의 5월에 할 수 있는 트레킹 중에 가장 험난하다고 알려진 트롤충과 트레킹에 도전하겠습니다. 오전 7시 트롤충과 트레킹의 출발지에 도착했습니다. 셰락 볼튼, 크레이케스톨렌과 함께 노르웨이 3대 트레킹 코스로 꼽힌다는 트롤퉁가. 노르웨이 단 하나의 풍경을 꼽으라면 사람들은 이곳 트롤퉁가를 말합니다. 빙하가 아니었다면 감히 만들어내지 못했을 기묘한 모양의 절벽. 노르웨이에서 4년이나 살았던 저도 트롤퉁가 도전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트레킹을 앞두고 사실 저는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설상화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코스이기 때문인데요. 5월의 산행인데 이 정도로 준비가 필요할까 싶지만 트롤퉁가는 입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0월부터 3월까지 5개월 동안은 산행이 아예 금지되고 6월까지도 전문 가이드와 함께 해야 합니다. All right. We got sunglasses. Enough water. Yeah. Also a lot of food. Yeah. Right. 각자 여불의 옷과 비상식량 그리고 마실 물까지 챙겨가야 하는데요. 14 km up is our goal for the day. Trolltunga. So when you have been hiking 14 kilometers and you think you have reached the goal, you are just halfway. So you still have 14 kilometers to go. Come back again. 빙하가 만들어낸 피오르의 절경을 감상하며 장장 10시간에 걸쳐 트롤퉁가 산을 오르는 등반 코스입니다. 왕복 28km의 대장정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트롤퉁가는 트롤의 혀란 뜻인데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도깨비 트롤의 혀처럼 아주 뾰족한 바위가 있어 생긴 이름입니다. 네, 벌써 멘탈이 좀 흔들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를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아스팔트 길을 30분 정도 올랐는데 벌써부터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10시간 산행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How long checking? We have now walked for 2 kilometers okay. And there is still 12 to go. 12 to go. Yeah. So okay. Just at the start of a long day. Okay. All good? Yes. Yeah. 센 척은 좀 해봤는데 진짜 고생길은 이제부터입니다. 눈길 코스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곳부터는 설상화를 신고 이동해야 합니다. 네, 이거하고 가야 된답니다. 지금 물이 너무 많아서. 자.
무거워요 신발이. 생각보다 무게는 좀 나가는데 눈길 산행엔 최적화된 신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눈길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트롤툰가 트레킹은 해발 500m에서 출발해 1000m까지 무려 4번의 가파른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완만한 구간도 많지만 문제는 역시 눈. 눈길을 한참 걷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깊숙이 파인 발자국. 이 정도 깊이가 되는데 이게 깊이가 지금 저 사람 말로는 한 2m 50cm 정도 눈이 쌓여있대요. 그러니까 이 설상화를 신지 않으면 당연히 못 가죠. 이 설상화를 신어가지고 면적을 분산시켜가지고 어이구 이렇게 잘못하면 발이 빠지거든요. 네. 이 정도 1m 16, 15. 네. 얼핏 보면 몇 센티미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사람 키만큼 쌓인 눈이를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등반 2시간째 아주 어려운 코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사가 60도는 넘어 보이는 언덕. 너무 가파라서인지 설상화도 도무지 맥을 못 쓰는 구간입니다. 저도 자꾸만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마을 구간을 겨우 통과하고 나니 진이 다 빠졌습니다. 파워클 한 대. 나이스. 그저 오르는 일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 이 고생길을 대체 왜 따라 나섰을까? 조금은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 트롤툰가에 사는 꼭꼭 감춰두었던 풍경을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눈과 바위밖에 안 보이던 산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Very good water. The best you ever have. In the world. Fresh and cold. 해발 1100m의 산에도 봄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허리춤까지 쌓였던 눈이 천천히 녹고 있는데요. 모두들 가져온 물을 다 마신 터라 이 계곡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트롤툰가 트레킹은 오후 1시까지 중간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안전을 위해 즉시 하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늑장을 부린 탓인지 일행들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라고 됐어요. 지금 우리 일행은
안 보여요. 저기 갔나봐. 진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파이팅. 다행히 가이드 코가 씨가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코가 씨는 이 높은 산까지 스키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Tomorrow, you will not be able to walk because your legs will hurt you so much, like this. 아! This hiking is crazy long. It's 28 kilometers in the snow, and I'm quite impressed by you that you have done all this hike. Because this is not for everyone. You had need to have a very strong will. 뒤처진 제 곁에서 보폭을 맞춰주는 코가 씨. 일주일에 세 번은 이 길을 오른다는 베테랑입니다. Is there any way of finding In the winter time here, it can be you don't see anything at all. So these sticks will help finding the way. I see. So it's quite serious that some tourists they take them down and use them as sticks. Now when the snow is still here, but it's not good for anyone. Okay. Actually. 이 앙상한 나뭇가지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많은 등산객들은 이 나무를 따라서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출발 5시간째, 피오르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고생한 덕분에 하늘에 꽤 가까이 올라온 듯한 기분입니다.